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고추 이거 진짜 실하게 잘 컸네요. 아, 고추가 잘 됐죠? 예. 아, 아. 너무너무 잘 됐어요. 때깔이 이게 너무 좋다. 네, 올해 풍년이에요. 아. 아이고, 근데 이거 저 얘기 들으니까 풍년이라도 올해 고추 시세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세가 예. 안 좋다고 해서 예. 고객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 우리는 안 된 이야기죠. 그렇죠. 네네. 이 적정 가격에 저 네. 농산물을 팔면은 네. 딱 좋은데. 아 예. 뭐 좋은 가격으로 드려서 올해 김장을 좀 맛있게 잘해 드실 수 있도록 좀 가격을 좀 우리가 싸게 좀 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런데 고추 이거 보통 네. 속에도 저 한 번씩 보면 병드는 거 있던데 속에도 고추 다 잘. 컸겠지요? 네네, 우리는 지금 병든 게 없어요. 아. 네, 보실래요? 예. 아,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예. 아, 이거 보세요. 아, 저 속 껍질도 네. 참 좋네. 피도 좀 도톰해가지고. 예. 네, 한번 맛을 보고 싶은데, 고추는 맵겠죠? 고추는 암울합니다. 네. 매운맛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서, 이게 작년에도 좀 고객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종 자체가. 예. 근데 이거 모종 그 무슨 종자가 어떤 거예요? 모종 종자는 글쎄 우리 신랑이 심어서 종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아, 저는 따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몇 시부터 나와가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6시 한 10분? 6시경에 나왔어요. 아니 새벽 6시부터 나왔다고요? 네네. 여기는 새벽도 아니에요. 여기 시간은. 아 힘 안 들어요? 고추 따는 게 힘 들죠. 아. 아니 규모가 네. 이마이 넓은데 네. 이거 품삯 더 사람 더 구해야 안 됩니까? 그 인력 자체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아. 조금 힘들었는데요. 예. 지금 인력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맞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외국인이 예. 외국인밖에 쓸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 힘내서 네. 뭐. 아, 힘은 내죠. 우리 형님도 도와주니까. 완전 이거 진짜 죽기 살기로 따야 되겠네. 예. 재밌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이거 하나하나 돈 100원 하고 따라 했어요. 하나 따주는데 100원? 네. 그럼 나도 따까요? 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도와주세요. 아, 여기서 이제 좀 씻고 이제 더 가려고요. 네. 아. 더워가지고. 아니, 여태까지 내 고추밭은 몇 군데 봤지만 경치 이래 좋은데 또 처음 보네. 여기가 화암면 그린바위라고 해야 돼서. 아, 그린바위. 네. 와, 물 너무 좋다. 아, 여기도 고추 많네요. 네네네. 아, 밖에다가 이래 또, 그, 보관을 해요? 네. 이걸 이제 따서, 아까 고추를 따서, 예. 이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저희가, 예. 한 3, 4일을 이제 숙성을 시켜요. 아, 그렇구나. 네, 숙성시키는 이유는 이제 그 태양초 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게 숙성되는 과정이에요. 아, 이 고추 이거 잘 말랐네요. 건조옥수로 잘 됐네. 색깔 좋다. 아, 그렇죠. 아. 그럼 이거 건조는 이거 지금 완전히 다 된 거예요? 네, 건조 됐어요. 딸그락. 아, 그렇구나. 아, 잘 됐다. 예. 네, 저기 자연 건조하면 이런 데가 안에가 예. 다 곰팡이가 나요. 요즘 습해서. 근데 맞다. 꼭 그 바깥에서 태양초만 우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가습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이제 다 이걸 따야지. 아, 또 꽃기 따고. 네. 따는 것도 우리 신랑이 잘해요. 이거 보세요.
엄청 잘 말랐죠? 아, 좋다. 재치기가 막 절로 나. 아, 이것도 다 씻어야 돼요? 네, 씻어야죠. 어. 위생적이어야죠. 아니, 따가지고 저 바로 저 말르는 게 아니고. 네. 아, 일일이 다 세척하는구나. 네. 요즘 하수 미세먼지도 많다고 하니까. 예, 예, 예.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 먹는 거니까 깨끗이 닦아야죠. 야, 이것도 참 보통 일 아니다. 나 고추마 따고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만은. 근데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더워서요. 물놀이 자동이에요. 그래요. 네. 뭐 또 물에 또 갖다 붓노? 네, 세 번 씻어요 우리. 세 번 세척한다고요? 네. 아, 이것도 참 일 진짜 많네. 그럼 이래 세척해가지고 이제 건조기에 들어간다고요? 네, 네, 건조기. 야는 내보다 목욕을 더 많이 하네 그러면. 참 팔다 폈다. 아, 여기가 저 자택이시네. 아, 네. 와, 근데 여는 뭡니까? 이거 번쩍번쩍거리고. 이쁘네. 제 힐링 장소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쁘게 잘 꾸미놨네요. 이게 원래. 예. 휴지, 플라스틱, 병, 술병, 이런 거 버리는 곳이었는데. 아. 제가 올 봄에 단장하고 제 힐링의 공간으로 만든 곳이에요. 아, 이쁘다. 여기서 차도 한잔하고 이제 그러시네, 네네, 그지요? 네. 샤워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아, 근데 다육이가 되게 많네요. 네. 이것도 또 취미로 키우시는가 봐요. 네네. 고추 따는 거하고 틀려요, 기분이. 아, 참. 진짜 부지런하시다. 고추 따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 이런 거 일일이 또 다 하실 시간이 또 돼요. 아, 이건 안 힘들어요. 이거는 힘 안 들지요? 네. 이런 건 힘 안 들어요. 예, 예, 예. 이제 고추 작업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거의 오늘 계획한 일은 끝났어요. 아, 네. 참 힘든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아니, 근데 저 귀농하신 지가 좀 그 되셨어요? 귀농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아, 오래 되셨네. 네, 뭐 귀농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예. 이제 우리 제 신랑이 원래 여기 강원도 정선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여기 본가가 여기 있으니까. 예, 예. 부모님도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해서. 이제 뭐 같이 옆에서 살면서 도움도 좀 받아가면서. 우리가 뭐 농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 예. 뭐 펜대만 잡던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뭐 아버님, 어머님 곁에 와서 뭐 아버님이, 어머님이 뭐 거의 반 읽어놓은 농사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일을 개척하면서. 그래 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하죠. 이거 저 고추 농사만 거의 그럼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농산물이. 예, 예. 예, 고추를 좀 뭐 거의 한 80%를 잡고 주력으로. 네. 봄에는 저희가 이제 또 두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그 두릅이라는 것도 우리 애아빠가 좋아하니까 한 일이니까 두릅이 한 지금 원래는 두릅이 엄청 양이 많았는데 작년에 장마가 길어가지고 많이 좀 죽긴 했지만 그냥 주력 품목으로는 고추, 두릅 이렇게 돼요. 근데 저 고추 저 가루 같은 경우는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판매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예. 그 고추를 저희가 이제 거의 농사를 지어서 예. 뭐 이렇게 뭐야 뭐 씻고 말리고 뭐 빻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는 장사꾼도 있고 여기 정선 시장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내 밴드 회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곳에 뭐 인터넷 쇼핑몰 쪽에도 좀 올리고.
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얼마씩 나가요? 가격은? 가격은 저희가 뭐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 쪽하고 조금씩 좀 틀리게 잡았는데요. 예, 예. 제가 좀 이렇게 직거래 쪽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진을 수수료를 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이 뭐 전화가 온다면 예, 예. 뭐 제가 한 근당 예. 다른 곳은 뭐 가루를 받게 되면은 뭐 저기 씨하고 꼭지 고추꼭지 뭐 이런 거 빼면 450g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저희는 그냥 우리가 방앗간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냥 가루로 600g을 해서 한 1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보고 네. 그 인터넷에도 그 네이버가 뭐 따로 그 뭐 또 활동하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네이버 스토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쿠팡에 좀 올려놓은 게 있고 그래요. 가 거기는 뭐 제가 키로당 뭐 한 33,000원 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네이버는 그 활동하는 그 밴드가 그 이름이 뭐예요? 제 밴드는 여기가 이제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선 5일장이 아니고 예. 정선 매일장. 정선 매일장. 네, 제가 아. 매일 운영하니까 정선 매일장. 아 거기 이제 검색하면 네, 그 여기 네. 또 저 고추농사 짓는 거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아 참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신데 이것도 농사 짓고 저것도 하시고 참 많이 바쁘시겠다. 아, 제가 배운 게 뭐. 책상에서 하는 건 잘하는데 예, 밭에서 예. 하는 건 잘 못해요. 사장님, 제가 예, 예. 방앗간 예. 못 보셨죠? 이런 거. 아 여기가 저 방앗간이구나. 예, 이런 거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예전에 디딜방아처럼 생긴 건데요. 예예. 예. 이게 지금 똑딱방아라 그러는 건데 이게 아.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예예. 예. 이제 시골에 몇 개의 방앗간만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이 절구통하고 거의 네, 똑같네. 절구통. 그럼 이거 이걸로 고추를 빻는데요. 아 이걸로 빻는다고요? 네, 고추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예요, 역할이. 아, 습하지 않게. 그렇구나. 네. 이게 옛날 저 절구 효과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고추 이게 완성 다 된 거예요? 네. 아 이래 이제 주문 들어오면 요래 아까 그 절구통에 빻아가지고 그 네. 나간다고요? 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희 강원도 정선의 고추 이 물 좋고 산 좋고 맑은 공기 속에서 자란 이 청정 지역의 고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합니다.